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.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17일과 19일 제주해군 7기동전단과 해병대 구여단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. 의원들은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, 선진 병역문화 구현 등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해상기반 삼축체계 등 전반적인 임무 수행 여건을 살피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. 국방정신전력원이 19일 정신전력 콘텐츠 플랫폼 정신전력 아카이브를 새단장하고 공개했습니다. 정신전력원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맵 페이지를 제작하고 영상과 이미지,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9개 메뉴에서 12개 메뉴로 세분화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